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떤 거 그렸었나요? 네, 바로 이 친구였죠. 달이었어요. 여러분도 달을, 그리고 캄캄한 밤을 이제는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오늘 이 친구와 함께 또 이야기 여행을 떠나 볼까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낮에 친구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나는 하늘을 아름답게 해주는 알록달록 무지개야. 내 위에 한번 올라와봐. 재밌을 거야. 친구들은 무지개 위로 올라갔어요. 친구들은 다 함께 신나서 외쳤어요. 우와, 무지개다. 다람쥐가 말했어요. 우리 이걸 타고 땅으로 내려가자. 우와! 친구들은 무지개를 타고 다시 땅으로 내려갔어요. 네, 오늘은 무지개 친구가 왔어요. 우리 무지개를 함께 그려보도록 해요. 자, 종이 아래에서 이렇게 크고 둥글게 그려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둥글게 위로 그려주세요. 자, 그리고 그 아래에 또 살짝 작게 둥글게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또그 아래에 더 작게요. 그리고 또 작게 이렇게 네, 이렇게 가장 작은 것까지 그려봤어요. 자, 여기에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 이렇게 칠해볼 거예요. 한국의 무지개는 이렇게 7가지 색으로 많이 표현해요. 하지만 꼭 7가지로 안 해도 돼요. 이렇게 가장 위쪽은 빨간색으로 칠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빨간색을 다 칠해봤어요. 그 다음은 주황색으로 칠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은 밝은 노란색으로 칠해보도록 할까요? 다음은 연두색으로 칠해보도록 할게요. 아니면 초록색으로도 칠해도 좋고요. 다음 하늘색으로 칠해볼게요. 점점 색들이 많아지고 있죠? 꼭이 순서대로 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들로 이렇게 칠해보세요. 그 다음은 파란색으로 칠해볼게요. 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라색으로 이렇게 작게 칠해봤어요. 와, 무지개가 다 완성됐어요. 그 다음은 이렇게 하늘에 바람을 그려보도록 해볼게요.
바람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네, 안 보이죠. 그리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리냐고요? 그림은 보이지 않아도 다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둥글게 그리면서 안으로 그려봐요. 아니면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런 모양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람을 자유롭게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람을요.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면 다 바람이 돼요. 느껴지는 대로 그리면 됩니다. 네. 이렇게 둥근 바람이 좋으면 둥글게 표현하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하늘 색깔 크레파스를 살짝 이렇게 벗겨서 지난번에 눕혀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눕혀서 칠해보도록 할게요. 바람이 부는 것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무지개 칠했던 것처럼 꼼꼼하게 칠해봐도 좋고요. 꼭 배경을 안 칠하고 그냥 바람만 그려줘도 되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늘을 칠해보도록 하세요. 바람의 느낌과 어울리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파란 색깔로도 바람을 살짝 표현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이쪽으로 꼭 바람이 부는 것 같네요. 네, 다 완성됐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어땠나요? 네, 무지개 멋지게 그려보세요. 꼭 이 색깔 말고도 다른 색을 써도 됩니다. 그리고 바람도 표현해 봤었어요. 바람은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잘 그려보세요. 약한 바람도 그려보고 강한 바람도 그려보세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세요. 안녕!